어드레스만으로도 비거리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윙 라이크 잭 시즌 3 권민경 프로입니다. 많은 골퍼들의 고민이 바로 이 비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1m라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스윙을 바꾼다든지 혹은 장비를 교체하기도 하는데요. 비거리 늘리는 아주 쉬우고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드레스만으로 비거리 늘릴 수 있다면 얼마나 골프가 쉬워질까요?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상향 타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상향 타격이란 올라가면서 치는 샷을 말을 하는데요. 대다수의 골퍼들이 그 상향 타격이 불가능한 어드레스를 취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 어깨가 지나치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든지 혹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. 올바른 척추 각도와 올바른 어깨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방법으로는 공이 왼발 쪽에 있더라도 헤드를 가운데에 놓고 어드레스를 취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체중이 5대5로 균형 있는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상대적으로 왼손보다 오른손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깨 기울기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더 기울이지도 마시고 헤드를 왼쪽으로 살짝 갖다 놓으면요. 우리는 균형 있는 어드레스 그리고 상향 타격에 가능한 어드레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방금 왼쪽 어깨 기울기와 척추 각도만 유지하고 스윙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? 상향 타격을 한 느낌 나지 않으셨나요? 여러분도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하고 스윙을 하신다면요. 비거리 분명히 늘릴 수 있을 겁니다.